자,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연일 특검법을 발의하는 민주당, 1일 1특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원 첫날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 날에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서 어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이른바 이화영 김성태 특검법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 중에서도 이렇게 검찰 수사 자체를 수사하겠다는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어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 특별검사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이 검찰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요, 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좀 살펴보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회유 의혹 등이고요.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혀내게 했다면서 특검법 추가 발의는 물론 검사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어제 민주당 측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전반, 조직 전체 수사 조작, 사건 조작이 만연해 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1등 공신은 바로 정치 검찰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탄핵과 같은 국회 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는 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자, 민주당이 재판 선고를 고작 나흘 앞둔 상황에서 검찰 수사 자체를 검증하겠다는 취지의 특검법을 내놓자 당장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특검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8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대표도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로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공범으로 엮여있는 이 대표의 사법적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으로부터 방탄특검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 지연이 어려워지자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고요. 또 특검법 발의에 나선 의원들 중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 대표가 자신의 변호인에 공천장을 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권을 중심으로 방탄특검이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민주당 측은 어제 특검법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 압박해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려고 한 게 본질이라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관련된 특검법을 방탄이라고 규정하는 건 비약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 어디에도 이재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양측의 주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검 내용 어디에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이재명 방탄특검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한참 오버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공격이죠, 그냥.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 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특검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6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시키고 법사위에 배치시키고 거기에 법사위원장까지 장악하려 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방탄특검이라는 비판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언급한 대로 이번 특검법을 발의하는데 이 대표 측
사건으로 불리는 또 대장동 변호사 출신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방탄이다라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앞서 그 22대 총선에서 이 대장동 변호사들이 대거 선출이 됐고 지금 네. 이들이 이 특검법 발의에 좀 앞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렇죠. 이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특별대책단에는요. 먼저 이 광주 고검장을 지낸 그러니까 검찰 출신인 이 박균택 의원과 부산 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의원을 비롯해서 이건태 의원, 김동아, 김기표 의원까지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이른바 이 대장동 변호사 출신 5인방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당초 이들이 정치검찰 이 사건 조작 특별단 대책단에 합류했을 때부터 여당에서는 이거 뭐 메모드급 이재명 방탄 라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이 특검법이 발의된 뒤에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은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정당에 이어서 이 대표 개인 로펌이 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검찰에서도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자, 민주당을 향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어제 퇴근길에 작심한 듯 쏟아냈다고 하죠.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예정에 없던 퇴근길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민주당에서 대북송금특검법을 발의한 지 7시간 만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건 재판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면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위협하는 특검을 발의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원석 총장 발언들 좀 더 들어보시죠.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한 바 있습니다.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이 특검 사유로 내세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은 이미 객관적인 자료들로 밝혀졌고 민주당도 그거에 관해서는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검찰이 이 검사실에서 술자리를 주선해서 자신을 회유를 하고 전관 변호사를 연결해줬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네. 이후 검찰에서 출정 일지와 영상 녹화실의 CCTV 설치 사진과 관계자의 진술을 반박한 바도 있습니다. 이 대검찰청도 특검법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고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검찰은 오는 7일 예정된 법원 선고 이후에도 진실이 밝혀지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민주당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특별대책단은요. 이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에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네. 왜곡된 수사인데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검찰 그러니까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 검찰 조직이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고 만약 알고도 조작을 했다면 탄핵감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게 이제 검찰 겁박이라고 한 이원석 총장의 발언을 두고는 이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일관을 하면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뜬금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곡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수사 현장을 마치 정당화하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사건 조작의 실태 이런 것들을 오늘 밝히려고 합니다. 특검법을 두고 윤석열 검찰 정권의 검찰총장이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며 사법방해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위에 군림하고 무시하는 행태로 일관한다면 결국 윤석열 검찰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자, 불과 얼마 전까지 검사로서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인데 어찌됐든 이원석 검찰총장은 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공세를 쏟아내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도 어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이원석 총장은 어제 기자들이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자 수사팀이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총장이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이 총장은 최근 가까운 지인들에게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국민들은 검찰이 법리뿐 아니라 CCBB를 가려주기를 바랄 것이라며 김 여사 소환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지난달 9일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의혹을 사과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대리 사과만으로는 상황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설명을 쭉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김병민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네. 박균택 양분함을 포함해서 사실 검사의 고위직까지 영입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네. 봐야 되겠습니까? 검찰에 몸을 담고 있는 현지 검사들이 본인의 선배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개혁하고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네. 단 한 사람,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선고,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인사권자가 바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였고 맞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대북 송금에 관련되는 이 불법에 대한 일들을 사실상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 선고가 나오게 되면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추가적인 수사 상황 그리고 사법 리스크는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네. 이걸 막아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심 선고를 무죄로 돌릴 수 없다면 이걸 수사했던 검찰이 불법 왜곡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풀어낸 해법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과연 이런 민주당 행동들을 동의하실지는 금요일 재판 결과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결과가 만약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재판 결과가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다. 이번에는 판사들도 특검하자고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거고요. 어제 뭐 이원석 총장이나 검찰 측에서는 이화영 지사가 제기했던 의혹들이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해명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 고위 전관 변호사의 접견 기록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또 확인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800만 불의 성격과 관련해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 조작 의혹이 있었다는 국정원 요원의 진술 네. 또 관련 자료를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아는 상태에서 이 쌍방울을 통해서 대북 네. 사업 대가 또 방북 대가로 800만을 송금했느냐의 문제인데 실제 이화영 지사의 진술이 뒤바뀌는 과정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당사자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검찰이 밝힌 부분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검찰이 출정 기록까지 다 공개를 하면서 만약에 그 출정 기록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다시 구치소로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어를 먹고 이렇게 회유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건 탈옥 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정 기록이 물론 이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의 한계로 한 부분 때문에 그 지정한 날짜의 출정 기록은 공개했지만 실제 네. 이화영 지사는 검찰로부터 이 수사기간 동안 200회 소환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진술 조서가 작성된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그 기록 전체 그러니까 이런 그 회유가 있었다는 시기 전체를 달라고 그랬는데 네. 특정한 날짜의 기록, 출정 기록만 공개하고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검찰이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뒤 전을 살펴봐야 되고 네. 특히 이것을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검찰은 주장하는데 이미 수사는
거의 완결이 돼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관여 문제는 이미 진술로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 판단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뭐 김성태 회장, 안부수, 이화영 진술 관련자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까지 다 확보돼 있고 네. 6월 7일 날 판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특검을 통해서 사법 방해를 한다거나 이후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방탄이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수사 상황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뿐이지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무마하거나 네. 방탄하기 위한 특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원사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퇴근길에 나서서 사법방해다라고 강하게 질타할 정도로 이번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6월 7일 금요일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을 포함해서 정치권의 반응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추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